진짜 잘 먹었다. 아, 근데 잠깐만. 아우, 아까부터 너무 많이 먹었나? 자꾸 배가 아프네. 봄바라, 안녕. 오, 근데 너 어디 아파? 아무래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배가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라만 잠깐만. 오, 알겠어. 너무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너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화장실 신호였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튼튼한데. 방금도 가서 응가를 이따만큼 싸고 왔거든. 아우, 봉발이 너도 참.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아이, 싹 비워내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아, 근데 가라마, 내가 매일매일 빠짐없이 응가를 싸거든?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대도?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가라마. 가라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 궁금한 게 뭔데? 아니, 매일 응가를 싸는데 그 응가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물을 내리면 우린 더 이상 응가를 볼 수가 없잖아. 가라미, 너는 응가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적 없어? 봉발이 너 말 들으니까 나도 궁금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어디 막 한 군데 모여져 있나? 아니면 막 응가 마을이 있나?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 깨비냥 불러서 물어볼까? 좋아. 깨비냥은 모든 과학 상식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답을 알 거야. 깨비! 오늘의 호기심을 알려줘. 모든 과학 지식은 나에게 물어보렴. 과학 천재 깨비냥 등장이시롱. 깨비냥, 궁금한 게 생겨서 불렀어. 깨비냥이라면 알 것 같아. 궁금한 게 뭐냐? 내가 오늘따라 배가 아파서 응가를 많이 쌌거든. 그러니용. 잘했다. 아, 근데 그 응가들이 한가득인데 냄새가 막 이렇게 나면서 코를 막 찌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봉발아. 깨비냥, 우리가 응가를 싸면 그 응가들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그게 궁금했냐? 나는 응가들이 막 모여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라미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봉발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옹. 하지만 가라미 말처럼 응가들이 모여있진 않다옹. 오, 그래? 그럼 대체 응가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너무 궁금해, 깨비냥. 빨리 알려줘. 알았다옹. 내가 알려주겠다옹. 깨비냥의 과학정보 나와라. 냥냥. 냥냥. 친구들, 우리가 싼 응가들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아냐옹? 지금부터 우리가 싼 응가의 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옹. 먼저 응가의 첫 여정은 변기에서 시작된다옹. 변기에 응가를 싼 후 물을 내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옹. 물을 내리면 배수관을 따라 쭉 이동하던 응가가 정화조로 도착하게 된다옹. 이곳은 1차적으로 응가와 물을 분리하는 곳인데, 응가는 최대 이틀 동안 정화조에 머무르면서 미생물에 의해 부패 과정을 거치게 된다옹. 응가는 미생물에게 아주 좋은 먹이라옹. 미생물로 인해서 피부가 잔뜩 작아진 응가는 다음 단계로 또 이동한다옹.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응가와 물은 아예 분리가 된다옹.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응가들은 비료와 연료가 되고 깨끗한 물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옹. 어떠냐옹? 이제 응가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겠냐옹?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리가 되는 거였구나? 똥이 연료와 비료가 되는 거였어. 너무 신기해. 그렇다옹! 비료가 된 응가는 땅을 기름지게 한다옹! 그렇구나! 무슨 일이지? 도시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길 보라옹!
야, 이게 뭐야?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마치 엄청나게 무서운 도깨비를 본 듯한 얼굴들이야. 안 되겠다, 봉발아. 우리가 빨리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응! 가람 봉발! 지금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옹! 좋았어! 가자, 봉발! 응! 출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것만큼 재밌는 게 또 없다니까? 여기는 화장실 앞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우스스한 것 같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화장실에 들어가 보자. 가람아,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아무래도 이거 축기 같아. 축기? 그 화장실에 사는 도깨비? 맞아. 축기,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똑똑한데? 당장 나오지 못해? 너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잖아. 싫은데,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난 여기서 사람들을 계속 놀래킬 거야. 어떻게 가라마. 이제까지 도깨비가 숨은 적은 없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도깨비 캐처를 쓸 수도 없고. 어떡하지? 괜찮아, 봉발아. 우리한테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 아, 맞다. 도깨비 방망이. 깨비 깨비 나와라 쑥바. 이건 간판 아니야? 청소 중 출입 금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출입 금지? 일단 화장실 앞에 이 간판을 세워두자. 좋아. 깨비 깨비 얍! 화장실 청소 중인가 보네. 귀찮게 하더니 갔나 보네.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놀래켜야지. 지루해. 갑자기 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지? 안 되겠다. 한번 밖에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가라마, 지금이야. 즉기, 꼼짝 마. 캡처 못. 즉기, 꼼짝 마. 도깨비 캡처 온.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을 그렇게 놀래키래? 아니, 나는 그저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그런가 뿐이야. 그랬구나. 그래도 무서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가? 그럼, 나도 처음에 얼마나 놀랬다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 그래, 알겠어. 미안해. 안녕. 안녕. 특기도 일부러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랑 장난치면서 놀고 싶었나 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유용한 과학 정보로 다시 만나자. 안녕! 오늘의 과학 상식. 우리가 싼 응가는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가 변기에 응가를 싸고 물을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이동하게 돼. 물과 함께 배수관으로 흘러내려간 응가는 가장 먼저 정화조에 도착하게 되지. 이 정화조에서 약 이틀 정도는 머물러야 하는데 그동안 응가를 먹이로 삼는 미생물들에 의해 응가의 부피가 확 줄어들어. 이렇게 1차적으로 응가와 물을 분리시킨 다음에서야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해. 하수처리장에서는 응가와 물을 최종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어느 정도 깨끗해진 물들은 강과 바다 같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남은 응가들은 거르고 걸러진 다음에 연료나 비료 같은 여러 가지 자원으로 또 쓰이지. 자, 이제 응가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